여러분, 김나목입니다. 오늘은 또 제가 럭키박스를 들고 왔어요. 예전에 카카오 프렌즈 럭키박스 뜯었던 거 기억하시나요? 이거 요 럭키박스를 출시했던 그 브랜드에서 펜수 럭키박스를 냈어요. 또 뭐 라이센스를 따냈나 봐요. 사실 제가 뭐 펭수를 그렇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럭키박스를 팔면은 사야지. 랜덤박스 정보 간단히 보고 가겠습니다. 가격은 한 박스에 9,900원. 그리고 아래 제품 중 랜덤 배송된다고 적혀 있고요. 그러면 그 아래 제품이 뭔지 굉장히 중요하겠죠. 이렇게 총 9가지가 있는데 펭수 이글루 미니 가습기, 펭수 스틱형 보조 배터리, 펭수 스트랩 선풍기, 펭수 블루투스 마이크, 펭수 에어팟 빅 페이스, 펭수 에어팟 얼굴형, 펭수 에어팟 리본형, 펭수 얼굴 그립톡 슬림 4종, 펭수 볼륨 그립톡 스마트폰 거치. 이렇게 총 9가지 상품이 있습니다. 근데 함정이 조금 있죠. 이게 지금 5번이랑 7번이 에어팟 케이스는 이게 에어팟 프로 케이스예요. 이거 에어팟 프로 없는 사람들은 나와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, 에어팟 1세대 2세대 그 케이스인데 이것도 그 에어팟 없는 사람들은 쓸데기 없는 거고. 아무튼간에 상품이 9개니까 저는 총 9개를 주문했습니다. 근데 배송비가 3,000원이 따로 붙어요. 그러면 9,900원 곱하기 9 플러스 3,000원? 아니에요! 구매 수량 제한은 없는데요, 한 번에 하나밖에 못 사요. 지금 박스를 보면은 딱 봐 그립톡이야. 이거 안 봐도 뻔할 뻔짜요. 좀 굉장히 커다란 박스, 좋은 거. 그리고 중간 크기 박스, 나쁘지 않은 거. 그리고 그립톡과 에어팟 케이스 7개. 아니다, 랜덤 박스 사놓고 또 골고루 보내주길 바라면 좀 그런가? 기대감 적은 작은 박스부터 까보겠습니다. 오, 이 자그마한 손의 감촉은 뭘까요? 와, 나한테 맞는 거긴 하다. 지금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.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프로 케이스 나온다? 어? 귀엽긴 하다. 펭아. 쇼? 오. 다음 거. 어? 오늘 앞에 거보다 좀 무거운데요? 좀 커요. 지금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나왔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 돼요.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프로 케이스 나온다? 사람들이 잠보고 계속 당근 마켓을 하라고 하던데. 당근은 아니고 누구 줘야죠 뭐. 그래도 중요한 건 안 겹쳤어요. 아이고 가볍다. 이거 그립톡이다.
12,900원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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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긴 한데. 12,900원. 앞에 거 8번, 이번 것도 8번. 어? 혹시 8번이니? 이렇게 3개 38,700원에 사실 분 제가 샀어요. 어머, 어머, 혹시 8번 아니지 너? 8번? 너 혹시 8번이니? 자, 이렇게 해가지고 64,500원에 팔면은 40분 계신가요? 단돈 64,500원! 7만원을 주면 5,500원을 가르쳐 줘요. 64,500원. 내가 죽었어. 8번 5개. 9개를 샀는데 그 중에 8번만 5개가 왔어. 너무 아까워. 자, 중간 박스. 아까 그 그립톡이랑 그 에어팟 케이스 빼면은 이제 남은 게 마이크, 선풍기, 보조 배터리, 가습기. 요거 4개 남았거든요. 선풍기? 뭐가 나와도 8번보단 낫겠죠. 뭐가 나온대도 난 돈을 이미 다 잃었어. 와, 선풍기다. 우와. 우와, 올여름 시원하게 나겠다. 선풍기. 아니다, 마이크네? 마이크는 그래도 좀 좋다. 116,100원 쓰고 건진 게 마이크 하나. 우지 마라, 우지 마라. 저마다 아픈 사연 우진을 말하라. 2021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. 모두들 행복한... 잘 모르겠고요. 그냥 돈 날린 것 같아요. Power off. Power off? 저도 꺼줄게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 다음에 또 만나요. 지금은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.
다음에 다시 만나요. 다음에 다시 만나요.